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딘딘 그러면 나 못해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새끼 언제 사람 되냐 나는 안 되니까 안녕하세요 23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친구도 많고 활발한 성격인데요 최근에 주변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혼자 자취를 하다 보니 친구들을 몇 번 집으로 초대해 파티를 했었는데요 이후로 제 집 드나들듯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아... 이뿐만 아니라 노래방을 가면 항상 처음으로 노래를 시키고 2년 전에 차였던 얘기도 농담처럼 하면서 괜찮아 얜 상처 안 받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미워요 밝은 이미지 때문에 진지하고 상처 잘 받는 모습을 알아주지 않는 게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우리 집에 막 시도 때도 없이 오면 진짜 짜증나는데 그래 사연자분이 상당히 만만한 캐릭터로 각인이 된 것 같은데 다들 너무나 공감할 얘기일 것 같은데 남이 보는 나랑 진짜 나와의 갭 차이 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싸, 사교의 여왕 진짜 주된 성향은 좀 내향적이라는 그래서 나는 깨달은 게 봤을 때 막 오버해서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수줍음이 많고 낯가리는 사람들이 확률이 좀 있고 그래 정확해 나 모르는 사람이랑 둘이 있으면 진짜 숨 막혀 너무 어색해 미치겠는데 나는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방송 나오고 이 새끼 언제 사람 되냐 그럼 우리 누나들이 그 댓글 보면서 웃어 야 이 새끼 진짜 사람 된 건데 진짜 모른다 나 모태신앙이야 근데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번 돈에 뭐 어느 정도 일부를 주님에게 뭐 이거 할 수 있냐 아, 못 하겠는 거야 나만 안 외치고 있다가 아씨 아멘 했어요 근데 다 함께 주님 앞에 혼전 순결을 약속을 하겠대 전 교민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그냥 아멘을 안 외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날 본 거야 저는 거짓말을 하기 싫습니다 저는 아직 세례받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나갔어 돌게 돌아가는 소리 들리는 거 알아? 푸투투투투 엄마 뛰어나오고 아빠 뛰어나오고 넌 도대체 왜 그러냐? 거짓말하기 싫다고! 하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누나들이 볼 때 아 이 새끼 사람 된 건데 이제는 그런 자리에서 아멘 내가 제일 먼저 외치지 혼전순결 아멘! 세훈이는 어떻게 갭이 좀 있어? 세훈이는 오히려 낯이 없어 낯이 없.. 낯짝이 없다 낯가림이 이렇게 낯짝이 있는데 세훈이가 오히려 낯가림이 좀 없는 거 같아 전 사실 낯 되게 가려요 그리고 저는 팬분들이 보는 저랑 일반 분들이 보는 제가 달라요 이미지가 달라. 일반 분들은 저를 되게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팬분들이 저를 부르는 게 약간 차또라고 해가지고 차분한 또라이 성실한 배짱 이런 것도 있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아 근데 그럼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이런 저런 내가 있는 거야 간판으로 내세운 내 모습이 있으면 그게 나라고 그냥 딱 받아들이지 막 그 입체적으로 나를 봐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어 이 사연자는 그래도 다행인 건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잖아 이거는 노래방 가서 노래도 시키고 2년 전에 차인 얘기를 막 쉽게 친구한테 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되게 강한 사람이다 상처 안 받아 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 이면은 아무도 봐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서운한 거지 지금 사연자의 뭔가 상황이나 이런 거는 쉽게 바꾸진 못하잖아요 지금 당장 또 이 사연자분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! 팀정세훈! 팀정세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담당이 있고 저런 담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다 이걸 할 때는 팀정세훈에서 어떤 담당인 친구가 하는 거니까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또 다른 담당인 친구가 있으면 또 그렇게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본 결과 감정이 이렇게 있잖아 처음에 요만한 씨로 목에서 딱 걸려 이거 말 못해 참고 참잖아? 목 진짜 씨가 이만해지더라고 맞아 어처구니없는 타이밍에 우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맞아 진짜 그래서 노래방 나 못해 2년 전 상처 아직도 나 있어 라고 툭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쟤 왜 저래 뭐야 왜 이렇게 오바해 막 이러는 사람은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빨리빨리 걸음망에 걸러서 버려버리는 게 그 건더기만 남기면서 살아가는 게 좋겠지 또 뮤지션 친구가 야 너 데이브레이커 알아? 그랬더니 맨날 트나타나타 맞다 이러니까 요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가볍게 음악하는 뮤지션으로 치부를 하는 모습을 전에 들었어 내가 또 그런 음악만 하는 뮤지션은 아닌데 톤 다운된 음악을 좀 발표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3집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하지만 그게 막 쉽게 바뀌진 않더라고 근데 내가 내 생각이 바뀌면 되더라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내 욕심과 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아닌 건 아니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 외에 다른 모습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표현했으면
하면 그런 오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보다도 말도 많이 하고 이런 방송도 원래 나한테는 익숙한 자리는 아닌데 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일 것 같다.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. 잘 나왔어요. 잘 나왔어? 너무 잘 나왔어. 잘 나왔어요, 진짜.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이 23살 대학생이랑 나랑 지금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. 우리 막둥이들이 명심했으면 좋겠는 거는 누군가를 실망시키는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. 근데 나는 이 말 계속하는 게 나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. 제가 지금 아무리 뭐 기타 치면서 음악을 하고 있고 해도 그냥 저를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제 그냥 아이돌 아니야? 뭐 이렇게 또 보시고 그치. 자세한 제가 어떤 음악을 하는지 이런 건 잘 모르실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되게 신경이 쓰였다가 내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할 의무도 없고 그게 사실이 아니던지 사실이던지 중요하지 않다. 나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냥 그 확신이 있으면은 그 어떤 의견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음악 할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래퍼인데 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어. 제가 래퍼라는 거 뭐 작업도 안 하고 제가 왜 맨날 방송만 해? 이러면서 근데 그때는 그게 엄청 아픈 거예요. 애린 거야 막. 근데 그 이유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야 그게 사실인 거야. 뼈를 맞은 거지. 막상 그때는 또 못 하겠는 게 무서워요.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?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멀어지게 된 거예요. 정규 앨범을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일반인이 종이동원에 나와서 올라오니까 이제 뭐라 했어요. 근데 결국 내가 잘했어. 방송 계속했어. 얘는 래퍼가 왜 방송 나와? 새끼 왜 음원 안 내? 그래서 내가 음원을 내줬어 계속. 야, 이 새끼는 정규 앨범도 없어? 이런 거야. 오케이 정규 만들어줄게. 뒤졌어. 이렇게 된 거야. 오 파이터 씨. 정규를 그냥 만들면 안 되겠다. 반박 못하게 야 이때 맞으니까 20곡 가자 이렇게 된 거야. 20곡의 정규 앨범을 내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갈까 궁금한 거야.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내가 발전이 돼요 이게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. 야 너네 야 네가 예능인지 네가 개그맨이지 뭐 어? 개그맨이에요? 뭐 이래도 상관없는 게 왜냐면 난 내 게 있으니까 지금 아. 단단하게 내 걸 만들지 않는 이상 이런 말에 흔들리는 거는 아직 본인이 좀 찔려하는 부분이 있는 거야. 단단한 딘딘. 그러니까 진짜는 흔들리지 않죠. 하루가 너무 길어 생각하지만 다 들어 내 맘을 조심스럽게 새니까 너 없이 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I try it night 밤새야 난 앞에 alright 해 뜨기 전에 못 가 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다 꺼져 혼자여도 난 괜찮아 너가 미워서 피곤해 술잔에 미쳐갈 때쯤에는 다 꺼져버리라고 누가 내 손 놓으라고 했어 빌어먹은 내 사랑은 어디 갔어 새끼야 시간을 깨고 난데 멈춰